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면서 도내에서도 27명의 접촉자가 확인됐습니다. 12번째 확진자인 중국 국적의 49세 남성이 접촉한 138명 가운데 지난달 22일 강릉에 1박 2일 동안 다녀가면서 접촉한 도민들은 모두 27명입니다. 현재 17명은 일상생활을 하며 지켜보는 능동감시에 들어갔고 10명은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이 중 13명은 원주 지역민이지만 현재까지 의심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 학생은 학교가 끝난 뒤 마땅히 갈 데가 없는데요. 도내 처음으로 원주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서비스가 시행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바퀴가 달린 스톤을 밀어 말을 움직이는 컬링 윷놀이가 한창입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스톤을 독에 걸륜 모가 적힌 곳으로 밀고 다른 편 말을 잡을 때면 짜릿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친구들하고 다 같이 말판 움직이고 웃었던 시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 선생님들하고. 차를 그로 설날에 먹었던 떡국도 빚어보고 균형을 잘 잡는 사람이 이기는 보드게임에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딱히 갈 데가 없는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놀이와 학습을 지원하는 방과 후 서비스가 도내 처음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방학 기간에는 오전에도 방과 후 학교가 열려 가족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장애인한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또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고. 원주 지역 첫 서비스 대상자는 12명. 오는 3월부터는 상지대에서도 발달장애 학생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과 후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원주에서는 지난해 45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에 이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된 셈이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투입되어서 이제 1대1 케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주 발달장애인만 2,3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적 돌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우려에 횡성 지역의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8일 횡성 문화원 인근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0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와 오는 6일 횡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산불 감시단 발대식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과 횡성 오픈 배드민턴 대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긴급 취소 연기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에만 넘겨주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정보를 약국에도 제공합니다. 감염증 발생 지역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2주, 확진자, 접촉자는 정보를 받은 날부터 2주 동안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즉 DUR을 통해 약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개별 약국에선 조제약을 만들 때 이 DUR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